관중들의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쁜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좋은 곡을 불러오는 한국에서 열리는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통악대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개회식과 문화공연 총 합해서 60가지의 공연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경기 중간중간에 관중들의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브레이크 타임에 연주를 해서 관객들의 흥을 계속 돋우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입장의 의미가 저는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치타 자체가 왕의 임금의 행차나 그리고 군대의 행차 때 쓰이던 음악으로서 나쁜 기운을 흐트러뜨리고 좋은 복을 불러오는 그런 음악을 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수들이 여러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도록 저희 전통악대가 선도 입장을 잘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약 3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쳤는데요. 훈련 기간 중에도 잠을 자지 않고 대원들이 24시까지 연등 신청을 해서 개인 연습과 합주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주할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로와 이제 호흡하고 박자도 딱딱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음정도 자연스럽게 맞아야 되는데 그 세 개가 이제 잘 맞으려면 서로의 얼굴도 잘 봐야 되고 어떤 박자에 들어가는지 정말 저희가 함께 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이제 끈끈한 이런 믿음과 이 사람이 틀려도 아 내가 좀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의 그런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에 있을 때도 계속 해오던 거라 그렇게 어려운 건 없지만은 부담이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그런 공연이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무 자체가 완벽한 행사 지원인 만큼 저도 더 완벽하게 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다른 나라 선수들, 관객들에게도 평창이 추운 겨울만이 아니고 따뜻한 서로 정이 있는 그런 올림픽이 되게끔 지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악기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서 제가 또 군인 신분에 있는데 저희 전통악대만의 특별한 퍼포먼스와 퍼레이드 공연을 멋지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의장대대 여군소대 김서정 하사입니다. 제 임무는 하키와 그 컬링 경기 시상식에서 저희 그 국기 개양의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행사 중의 하나인 올림픽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를 방위하는 군인으로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받는 선수들을 봤을 때 그런 순간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격스럽고 영광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왠지 저도 그 국기를 보면서 울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인들과 주위 사람들이 강훈호가 많이 축도하는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강한 군인 정신으로 한 끗 흐트러짐 없이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우리가 진다!